그럼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저 레이브에 있는 이 파일들 살펴볼 텐데, 먼저 인덱스 EX 파일부터 볼까요? 보시면은 이런 핸들 파람이라고 하는 펑션이 정의됐습니다. 패치라는 것도 있어요. 네, 핸들 파람, 패치, 그리고 핸들 인포, 요 디폴트로 이게 다 구성됐습니다. 핸들 이벤트,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 인포 처리, 그리고 위에 있는 뭐예요? 핸들 파람, 그죠? 패치. 세트예요. 핸들 파람하고 여기 있는 패치 펑션이 세트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여 있고, 보시다시피 프라이빗 펑션입니다. 그리고 핸들 인포 등등과 밑에 이런 또 프라이빗 펑션들이 구성이 되어서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파람, 핸들 파람부터 보시죠. 보시면은 파람에서 지금 보시는 이 파일은 인덱스 EX 파일입니다. 근데 인덱스 EX 파일이 호출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인덱스가 호출되는 거 여기죠. 그러니까 라이브에서 유저 페이지이거나 유저즈이거나 이 두 경우에 인덱스 페이지가 호출되고 있죠. 뭐죠? 그죠? 두 경우입니다. 그래서 유저즈인 경우 지금 이 화면에서 여기에 그냥 유저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금 인덱스 페이지가 호출되어서 동작합니다. 그죠? 유저즈. 이때 유저즈가 호출됐을 때 그때 실행되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소켓 페이지 1 페이지당 5명 정도 이렇게 뭐예요? 그 사용자를 넣고 따른 다음에 인덱스 HTML 렌더하죠. 그리고 어사인입니다. 어사인도 같이 넣도록 구성했어요. 유저 뷰 렌더입니다. 유저 뷰는 밑에 있는 뷰 모듈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 있습니다. 뷰에. 자,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그렇다면 이 핸들 파람이 언제 호출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호출되는 시점은 파라미터 있는 경우입니다. 보시면은 파라미터 있는 경우 이게 파라미터잖아요. 그 혹은 이게 파라미터고 이것도 파라미터죠. 그래서 클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게 파라미터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핸들 파람입니다. 파라미터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얘가 호출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유저즈에서 뭐 페이지에서 1, 페이지 1번 1이라고 하는 파라미터 들어가 있죠. 그죠? 1번 페이지, 지금 현재로는 뭐 사용자가 3명밖에 없으니까 1번, 2번 따질 것도 없습니다만, 어쨌건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파라미터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핸들 파람이 호출됩니다. 그죠? 해서 보시면 제가 이것도 IO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유저 라이브 인덱스 핸들 파람이라고 넣어뒀는데 여기 표시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뭔지 보자 라고 하는 거죠. 파라미터가 뭔지 보니까 페이지 1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넣었잖아요.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피닉스가 읽고 이러한 맵을 만들어냅니다. 키는 페이지고 다음에 밸류는 1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인티저 파일사에서 여기서 뭐 페이지 수를 파스하거나 혹은 파스 안 되면 디폴트 값으로 1을 주거나 해서 이 페이지 값이 무엇인지 보시면 1이에요. 이런 여기서는 1입니다. 파싱 한 거죠. 그러면 소켓의 어자인의 페이지 페이지 하서 패치로 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그죠? 그럼 어자인 때서는 여기 있는 이 내용이 뭔지 보려면 그냥 여기다 소켓을 보시면 되겠죠. IO inspect inspect socket. 그러면은 여기 이걸 거친 이 과정을 거친 소켓의 모양이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이 어자인 페이지 1 per page 5. 요게 할당된 겁니다. 할당된 것이 여기서 할당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요 부분이 요 per page는 이어서 할당될 텐데 마운트 자인 여기서 할당돼 있죠. 할당된 것이 그대로 여기서 할당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할당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켓 어자인 돼 있는 부분 여기서 바뀐 부분, 그러니까 핸들 파람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걸 1을 2로 바꾼단 말이에요. 혹은 3을 바꾼단 가정하면 3으로 바꿨습니다. 3에는 지금 3페이지는 아무 그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3으로 바뀌게 되면 바뀐 내용이 다시 여기 있던 이 내용을 덮어써야 되겠죠. 그죠? 덮어쓰는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덮어써서 그런 다음 어자인에서 새로이 스테이트를 바꿨습니다. 그죠? 그리고 페이지는 3으로 했으니까 이번엔 3페이지가 되겠죠. 이 자리는 3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3으로 들어간 게 이겁니다. 그렇죠? 로직이 이해가 되시죠? 해서 상당히 정말 저는 굉장히 정말 아름다운 로직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소켓에 있는 데이터, 소켓이잖아요.
이 소켓에 있는 데이터들을 바꿔주기만 하면 자동으로 거기에 맞춰서 페이지들이 새로 다 렌더링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정말 편리하죠. 정말 환상적으로 편리합니다. 이게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파라미터가 있는 것은 보다시피 인덱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쇼도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게 있죠. ID. 그죠? 따라서 쇼 페이지를 보시면은 어디 있나요? 쇼. 여기 있죠. 쇼 페이지도 핸들 파람에서 파라미터를 처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패치도 구성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동작하는 거 보시려면은 이번에는 얘는 아규먼트를 받는 게 이거예요. ID를 받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선달되는 건 조금 다르죠. ID, ID. 조금 전에 IX 같은 경우,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핸들 파람에서 그냥 파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아규먼트가 언제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것도 잘 봐둬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 전자여권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팀 주피터. 팀 주피터의 전자여권 프로젝트의 사용자 등록 갱신을 바로 요걸 쓸 겁니다. 이게 정말 지금까지 본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듈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쓸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게 호출되는 건 언제 호출되느냐 하니까 쇼 되는 거죠. 쇼. 쇼니까 1번 들어가서 첫 번째 페이지 가서 주피터 쇼 그러겠죠. 유저에서 1번 사용자 주피터 축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때 이게 호출되는 겁니다. 핸들 파람 보시면은 쇼 핸들 파람 쇼 핸들 파람 여기 있죠. 여기 호출된 것이고 여기 소켓 내용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들 파람 IDD 해서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다음에 패치에 소출하죠. 여기서 볼까요? 여기 소켓 내용 IO inspect 소켓 그러면은 이 소켓 마지막으로 나온 소켓이 보시면 ID 1번 들어가 있죠. 위에는 없고 그죠? 이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이 ID를 전달받아서 전달받은 것으로 여기 있는 소켓을 바꿔주는 것이 이 부분이죠. 여기서 바꿔진 것이 전달되는 것이 패치로 전달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뀌진 내용이고 거기다가 또 어자인에서 또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또 바뀔 거 아니에요? 바뀌겠죠. 간단하게 그냥 account get user ID 바로 이렇게 볼까요? IO inspect IO inspect에서 account user ID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ID에 돼 있는 부분이 뭔가 호출돼서 나오겠죠. 데모 소켓이고 이번 유저 돼 있잖아요. 이 ID 우리 1번이었나요? 1번 ID에 해당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그죠? 주피터이고 이메일은 이러하고 ID는 이러하고 폰 넘버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게 요거죠. 그죠? 흐름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 핸들 인포도 다 디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핸들 인포에서 어카운트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투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투플이죠. 세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이 투플을 넣고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얘를 호출하는 경우가 지금은 없어요. 없는데 업데이트, 딜리트 이때 이제 호출하도록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업데이트와 딜리트 메뉴가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 지금으로서는 얘가 쓸모가 없는데 여기 언제 쓰이는지 그러면 그 쓰이는 시점이 좀 있어야겠죠. 그것도 이따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쇼나 에디트나 뭐 뉴나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 보시면은 뉴에서 뉴 새로운 사용자를 만들 때 만들고 나면 연결되는 페이지 그래서 여기서 어디 있나요? 뉴 유저에서 뉴 그래서 누군가를 사용자를 만들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페이지는 쇼 페이지로 연결됐죠. 쇼를 불러오잖아요. 쇼 얘를 불러오면서 관련된 페이지를 뿌려줍니다. 그게 리다이렉트잖아요. 루트 라이브 패스 소켓 있고 유저 라이브 쇼 저죠. 소켓 라이브 패스 라이브 패스에서 유저 라이브 쇼 이 얘를 전달하게 되면은 전달하면은 라이브 패스는 먼저 유저 라이브 쇼가 어디 있는지 라우트에서 찾습니다. 라우트에서 유저 라이브 쇼가 있는 지점 찾죠. 이해잖아요. 그죠? 유저자 다음에 ID를 호출해야 된다는 걸 알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이 ID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이것만 가지고 쇼에 있는 쇼에 있는 아 쇼 아니죠 뉴에 있는 뉴에 있는 라이브 패스에 전달되어 있는 유즈 라이브 쇼만 가지고는 어느 페이지로 가야 될지 모르죠. 라우트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 결정 못하니까 이 파라미터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달하는 것이 이 유저입니다. 유저는 이게 아이디는 아니잖아요. 유저는 유저죠. 그죠? 그런데 라이브 패스는 이 유저에서 아이디 우리 좀 전에 봤던 거 있죠. 이 아이디값 어디 있나요? 쭉 지나가 버렸네. 좀 전에 봤던 유저 아이디 1번이면 1번 2번을 유저에서 뽑아냅니다. 그죠? 이거 우리 이전에 한번 살펴봤었죠. 이 로직을. 왜 라이브 패스에 왜 유저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를 던져줬느냐 하면은 이 패스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거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